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계부채 위험관리와 금융권 채용 관행 개선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당부한 것인데요. 송현주 기자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 채용비리 논란 해소 등을 강조하고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모든 금융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등에서 대출의 증가세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우려가 또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형 부풀리기 경쟁으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또 위협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등 보상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의 채용 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규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같은 것들이 다른 권역에도 이렇게 확산되어서 채용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금융업권에도 이 같은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현장 소통 및 금융협회 등과 상호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